AMD가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서버 제조업체인 GT 시스템즈를 인수하며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을 크게 강화시키려는 전략인데요. 무려 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획입니다. 이번 인수 이후에는 큰 규모의 클라우딩 컴퓨팅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최근 AI 그래픽 처리 장치를 보다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. 사실 이러한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낙관 전망은 간밤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. 지난 8일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30%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간밤에도 4%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멜리우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지 시간 19일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추천 의견과 함께 $160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. 지금 일각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칩 반도체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? 두 번째 헤드라인. 완성차 업계에 들이운 그림자. 제너럴 모터스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.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천여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 처리한 건데요. 이는 전체 직원의 약 1.3%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 이렇게 자동차 업계가 산업 침체 공포 속에서 비용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.